혹시 저를 입양하실 생각? 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베이빌론 덕후 전민하입니다. 저는 R&B 음악을 하고 있는 베이빌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태어날 때부터 감미롭게 울었다는데 사실인가요? 평상시에 태어날 때 아기들보다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울었다고. 베이빌론 시그니처 사운드 있잖아요. 네. 그거 불러주시면 안 돼요? 베이빌론 Don't worry about 머리 놀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이번에 근데 앨범에 없잖아요. 제가 시그니처를 안 넣었는데 왜 안 넣었어요? 다음 노래는 꼭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춤을 잘 추시는데 혹시 네. 댄스곡을 또 내실 생각은 없어요? 내년쯤에 좀 신나고 템포가 있는 그러고한 음악들도 지금 이렇게 낼 계획이 있어서 그때 들어봐주세요. 춤 한 번만 찾으시면 돼요. 네. 살짝 네. 저는 신곡 카르마요 네. 피처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오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르마 피처링 해주셨던 버벌진트 형, 더파이어트 형, 테이크원, 넉살 형, B.Y. 아티스트로 다가가기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이 좀 전달이 돼서 많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를 비로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강아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너무 귀엽고 대화도 잘 되고 다정다감하고 애교도 많고. 혹시 저를 입양하실 생각? 아니지. 단독 콘서트가 있을 때 가까운 자리에서 같이 입양보다는 콘서트 공연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 모자 자주 쓰시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모자가 뭐예요? 뒤에가 좀 뒷장부라서 뒤에 단추처럼 똑딱이가 있는 모자를 되게 좋아해요. 가을 겨울에는 조금 이제 비니 모자. 네, 골덴 재질로 되어 있는 그리고 털이 있는 비니 모자도 좋아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가 있는데 이거. 아, 이 모자를 저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모자를 쓰고 노래를 하거나 공연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모자 네. 선물을 아, 가져왔는데 비니랑 골든 얘기하시네요. 비니랑 골든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선물해 주셔가지고 공연 때 한 번씩 제가 쓸게요. 잘 쓰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음악 하고 싶으세요? 첫 정규 앨범을 이제 냈으니까 이 앨범을 더 발판을 삼아서 하고 싶었던 음악들 그리고 리스너 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음악들을 조금 더 조화롭게 접목시켜서 희노애락이 있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앨범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 드리고 싶어서 네 개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일 많이 듣는 건가요? 바보. 바보. 이벤트 하나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바보라는 노래를 손으장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 By my lover, goodbye my lover. Oh baby lover, I'm so hollow. Baby, I'm so lonely. 크게요? 네, 그거 꽉 차게.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